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준비기출 특강 3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1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당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된 강의입니다. 지난 강의 33강을 꼭 듣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좀비처럼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하시면 쉽게 민법에서 고득점 할수 있습니다. 8번부터 하겠습니다. 8번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같이 할걸 잘못했나 보네요. 다 기억나셔야 되죠? 자, 8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당사자는 설정 계약, 설정이 합의 약정이었죠? 설정 합의로 저당권 효력이 종물이 미치지 않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 358조 임의 규정이라 반대 약정 가능하고 그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2번은 파란색 글씨 협의 취득. 협의 취득이 두 글자로 매매였죠. 그 매매 대금은 물상대할 수 없다고 맞았습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종된 권리죠. 그럼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4번 저당 목적물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맞아요. 이후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이 과실이죠. 과실은 압류 이후 과실에 저당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제3취득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3취득자는 채무자일까요? 아닐까요? 채무자라고 안 써있죠. 채무자 아닙니다. 채무자는 채무자 세 글자죠. 제3취득자 글자 수부터 달라요. 얘는 채무자 아닙니다. 그럼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빌린 자, 즉 용익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입니다. 즉둘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경매에 나오면 다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 얘들이 제3취득자입니다.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죠. 안 쫓겨납니다. 그래서 안 불상해서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저당권 밑에 용익권 취득한 자는 실생활에 아주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5억짜리 갑부동산에 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채권이 3억이죠. 근데 그후 용익권 취득한 자,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상태로 경매가 나오면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고 아래 용익권들 다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말은 경매에서 쫓겨나죠. 불쌍해 죽겠죠? 이자들이 제3취득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생활에 많이 보입니다. 일단 다시 다 지워볼게요. 그 다음 이또 다른 제3취득자는 저당권 후 소유권, 이 소유권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시험은 이자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자는 본적 없을 거예요. 주위에 이런 사람 없어야 정상입니다. 잘 보세요. 시가 5억짜리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죠. 채권 3억이죠. 이제 세 번째,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저당권이 있는데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얘가 제3취득자인데 잘 보세요. 부동산 시가가 얼마죠? 5억이죠. 저당권이 얼마 있죠? 3억 있죠. 우리가 병이라면 보통 어떻게 사죠? 병이 3억을 대신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이 사죠. 이런 사람 본적 많죠? 그러니까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자, 병이 2억이 샀단 말은 누가 3억을 갚기로 한 거죠? 병. 병이 3억을 갚기로 하고 5억짜리를 2억이 샀죠. 그럼 병이 3억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된 겁니다. 병이 3억 갚을 채무자죠. 근데 아까 위쪽에서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병은
제3지적자 아닙니다. 또 분적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병은 매매했는데 돈 많아서 저당권 3억이 필요 없습니다. 은행 대출 필요 없어요. 그래서 5억짜리 갑에게 5억 다 주고 삽니다. 돈 많아요. 금평은 내돈 5억에서 을 저당권을 먼저 갚아버리겠죠? 그러면서 5억에 삽니다. 그럼 저당권이 없어져 있으니까 경매에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병도 제3취득자 아닙니다. 본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한 제3취득자는 갑이 병에게 매매했죠? 갑과 병이 매매할 때 태어나서 처음 봤을 겁니다. 처음 봤는데 갑이 병에게 사정을 해요. 갑체가 5억이 필요하니까 병 당신이 오늘 5억을 다 주시면 갑이 1년 안에 3억을 다 갚아서 말소할 테니까 오늘 나 믿고 5억 다 달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태어나서 갑을 처음 봤는데 갑이 1년 안에 저당권 3억을 갚는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갑에게 5억 다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겁니다. 근데 가끔 주는 그 미친놈이 있고 그 미친놈이 여기서 말한 제3지득자입니다. 자, 그럼 3억을 누가 갚기로 했죠? 갑이 1년 안에 갚기로 했죠. 그러니까 갑이 채무자고 병은 채무자 아니죠. 얘가 제3지득자입니다. 그럼 채무자 갑이 1년 안에 3억을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했습니다. 그럼 누구 부동산 경매 나왔죠? 병. 병 부동산 경매 나왔죠. 그러니까 병은 갑을 믿고 5억을 다 줬는데 채무자 갑이 3억을 안 갚아서 지금 병, 내 부동산 경매 나왔습니다. 이제 병이 자기가 얼마나 미친지 알았죠? 이 미친놈이 제3취득자요. 미쳤지만 불쌍해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제3취득자들은 경매에서 경매인, 매수인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은 내 거지만 내가 경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소유권 안 뺏기겠죠? 두 번째, 지금 갑이 3억을 못 갖고 있죠? 그럼 병은 갑이 3억 채무를 대위변제 대신 갚아요. 그리고 저당권 소멸시키겠죠? 그럼 경매를 면했죠? 그리고 이제 병이 갑에게 3억을 청구하면 되겠죠? 자, 이때 자, 대위변제 할때 다시 보세요. 갑부동산에 저당권 있는데 채무자 갑이 지연이자 3년이 발생해서요. 그럼 채무자 갑은 원금 3억과 지연이자 3년분 모두 변제해야 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병은 제3취득자고 채무자 아니죠. 매는 360조에서 원금 3억과 지연이자 1년부만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갑부동산에 이제 근저당권 을이 있고 채권 최고액 3억인데 채무자 갑이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으로 확정이 돼요. 그럼 채무자는 3억 5천 전액을 다 변제해야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이가 제3취득자죠. 또는 만약에 이 부동산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제3취득자도 채무자 아니고 물상보증인도 채무자 아닙니다. 채무자는 갑이잖아요. 얘들은 3억 5천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3억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위변제예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을이 경매 청구했죠. 근데 병이 이제 갑에게 5억 주고 10원도 없습니다. 경매 나오면 제3자가 경매를 받아요. 그럼 병은 쫓겨나겠죠. 쫓겨나는데 이 불쌍한 병이 목적물에 피로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그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또는 우선변제 청구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취득자 이세 가지 권리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 엄마랑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했죠.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2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아까 그 미친놈이죠? 제3취득자는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의 매수인 될수 있다 그랬죠? 3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임차권, 종된 권리에 미친다고 아까 다 나왔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이제 파란색 글씨 압류 이후 차임 채권에 미치는 거죠. 5번.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가에서 우선 변제 또는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봤었죠? 답이 3번입니다. 10번.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는 제3취득자 아니라리죠. 그래서 저당 부동산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그다음 제3취득자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니은.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디귿. 저당 부동산 제3취득자는 저당권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해서 매수인 또는 경매인 될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리을. 피담보채권이 나왔단 말은 지금 저당권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저당권이 있습니다. 다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자, 이들도 경매에 나오면 쫓겨나죠? 그래서 포함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니은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어서 대항력을 공부할 텐데, 이 시간에는 경매를 공부하겠습니다. 경매가 나오면 무조건 말소 기준 원리를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가로 열고, 최선순위 저당권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경매에서 대항력이 살아남으려면, 이 말소 기준 원리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되고, 설령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면 경매에서 대항력 소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느리더라도 항상 살아남아서 경락인이 항상 인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꼭 외우십니다. 이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지상권이죠. 얘를 분유법 외우고 얘들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느려도 항상 살아남습니다.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으로 대항력 있고, 임차권은 원칙 없지만, 가로 열고 대항력 있다고 써졌습니다. 이들이 용익권이고, 밑에 저당권이 나와요. 그럼 이대로 경매 나오면, 2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원리라 그 밑으로만 소멸합니다. 그럼 1번 용익권들은 살아남아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쫓겨나는 거죠. 그 다음,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익권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1번이 말소 기준 원리 밑에다 다 소멸해서 2번 용익권들은 대항력이 소멸했죠? 그럼 다 경매에서 쫓겨납니다. 다음 저당권이 있고 용익권, 저당권이 있으면 여기 저당권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에서는 항상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합니다. 시험이니까. 그래도 몇 번이 말소 기준 원리죠? 말소 기준 원리는 경매에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최선순위, 1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원리고 중간에 샌드위치 다 소멸해서 다 쫓겨납니다. 이들이 제3취득자죠. 그다음 저당권도 다 소멸합니다. 그다음 저당권이 있고 용익권들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네 번째로 유치권이 있어요. 경매는 누가 한다고요? 후순위 저당권. 그래도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원리라 샌드위치 소멸한다. 소멸하다가 분유법 유치권을 남겨둬요. 그럼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유법 꼭 외우세요. 자, 11번입니다. 자,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 용익권을 취득하였다. 그후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 소유자 부탁으로 B가 세는 X 건물에 지붕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옳은 겁니까? 자, 그럼 저당권이 몇개 있죠? 갑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 두 개면 시험에서는 항상 누가 경매한다고요? 2순위 저당권. 그럼 병이죠, 병. 그럼 병이 경매 신청한 게 답이에요. 그럼 옳은 거죠? 1번, 갑이 경매했네요. 2번, 을이 경매했네요. 3번이 정답이죠. 병이 경매했다.
4번은 정의 경매, 5번은 가비 경매. 대향답이 3번입니다. 항상 저당권이 두 개면 후순위 저당권이 시험에서 경매 총과입니다. 그럼 3번 봐볼까요?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 매수 경락받으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 맞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다 소멸하고 유치권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뭐볼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순위가 경매한다. 그거 찾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12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갑이 취득했죠. 그후 병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취득하였다. 옳은 거네요. 그럼 1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 엄마랑 분리하여 양도 침탁할 수 없다 그랬죠.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편지하면 갑명의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 맞았죠.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등기 없이 어떻게 외웠죠?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돼지 외웠죠? 그중에 깊이 혼나가 말소등기 없이, 깊이 혼나 말소등기 없이. 그러니까 2번은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피 나온 순간 파란색 글씨 말소등기 없이 해서 맞았습니다. 암기법 그대로 보면 되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나오면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 유효입니다. 유효 쓰세요. 그럼 저당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유효라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3번, 4번 묶어서 비교합니다. 3번은 불법 말소가 중요합니다. 그럼 4번과 비교해요.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대누 병의 경매가 훨씬 중요하죠. 경매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 이하 모든 저당권 다 지우라 그랬죠. 그럼 4번에 있는 저당권을 다 지워요. 다 지웠습니까? 그럼 다시 병의 경매 신청으로 S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갑의 저당권 지웠잖아요. 지웠으니까 회복될 수가 없죠. 어차피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 나오면 그 지문의 저당권 다 지우면 끝납니다. 정답은 2번이고 5번은 X 볼 필요 없습니다. X. 그다음 일괄 경매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을 토지 나대지에 저당권이 나와요. 그럼 저당권자 갑이 있는데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법정기상권 X, 빨강색 X 보이죠? 법정기상권 X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을이 건물 지었죠. 근데 을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저당물인 토지를 경매해서 병의에 경락받았습니다. 지상에 을 건물 있죠? 그럼 법정기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럼 저당권은 토지만 있고 건물에는 저당권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건물이 철거될까봐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은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켜줘요. 동일인에게. 그래, 평 내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겠죠? 이렇게 건물에 저당권이 없지만 건물까지 일괄 경매에서 건물이 철거된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단, 건물에 저당권이 없었죠. 따라서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괄 경매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 갑은 토지만 경매해서 건물을 없애버릴 수 있고 토지 건물 일괄 경매에서 건물을 살려둘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건물에 저당권이 없는데 건물까지 경매하려면 저당권 설정자 을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을 소유 건물이면 일괄 경매할 수 있거든요. 경매할 때 제3자 소유 건물이 되면 이때는 제3자 소유 건물에 일괄 경매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을이 나대지를 병이 용의권 취득해서 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설정자 을 건물 아니죠? 제3자 소유 건물이라 일괄 경매할 수 없는데
이걸 이후 을, 설정자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 설정자 을 건물이죠. 이제는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정자 소유 건물만 경매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일괄경매 청구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건물이 철거될까봐 막아 인정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니까 일괄경매 할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건물이 철거될까봐 일괄경매를 인정해 줍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빚쟁이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제3자 소유 건물은 안 됩니다. 그 다음 선택이고 의무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건물대가에서는 우선 면제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문제가 복잡하네요. 갑은 그 소유인 나대지. 나대지 위에 씁니다. 갑. 갑 소유인 나대지라 갑이라고 써나요? 나대지 X에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서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밑에 보세요. 갑이 나대지 X에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시 문제로 올라가요. 이후, 병. 병은 X 토지에 건물 Y를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 토지 임차하여 Y 건물 완성한 후 Y 건물에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정이 갑 토지를 임차했죠? 그리고 갑 토지에 Y 건물 신축하고 이 건물에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병 건물인데 토지가 타인 토지, 갑 토지죠? 그래서 임차권이라는 종대 권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건물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대 권리,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틀린 거 물어봤네요. 그럼 다시 자, 이 상단의 그림 똑같아요. 그럼 틀린 겁니다.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 엄마랑 분리해서 자신의 저당권을 아새끼를 양도할 수 없다 해서 맞았네요. 2번, 을. 을이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Y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일괄경매를 청구하려면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이어야 되는데, 병 소유 건물이네요. 그럼 소유자가 다르죠? 이때는 할수 없다 그랬죠? 답 2번입니다. 설정자 소유 건물만 가능하다. 3번, 자, 정의 Y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각 경락을 받아서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관한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이전되죠. 아까 그림에서 파란색 화살표, 저당권이 임차권에 효력이 미치니까 그게 경매되면 경락인이 종된 권리, 임차권을 취득하는 거죠. 4번, 정의 Y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을 저당권이 소멸합니까? 지금 건물이 경매됐죠. 그럼 을 저당권은 토지에 있잖아요. 그럼 토지는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토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겠죠? 5번. 갑이 X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을은 자 매매대금에서 물상대여 할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14번. 자, 다시 상단에서 일괄경매 청구는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 법지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고 설정자 소유 건물만 가능합니다. 그럼 14번. 갑은 을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써놔요. 갑이라고 써놔요. 그렇게 써놔야 문제를 두번 양이 있습니다. 취득하였다. 그리고 X 토지에 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한대요. 그럼 Y 건물은 누구 소유 건물이 되죠? 을 소유. 토지 설정자가 을이죠. 을. 설정자가 을이니까 Y 건물도 써놔요. 을 소유 건물일 때 일괄경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기역니은 ㄷ에 기역니은 ㄷ 파란색 글씨 보여요? 기역 을의 Y 건물, 니은도 을이 Y 건물 소유, ㄷ도 을이 건물, 타을 건물이네요. 그럼 일단 을 소유 건물은 충족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야 되죠. 그럼 기억. 갑이 토지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 있죠? 그럼 기억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성립하니까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니은은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건물 지었죠. 그것도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제3자 병, 병이 X토지에 지상권, 용익권을 취득하여 Y건물 축조하였으나 하고, 그리고 이제 을이 결국 소유권 취득했네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을 소유, 설정자 을 소유 건물이라 니은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기억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까 일괄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 여백에 있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15번. 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자, 1번처럼 지문이 길잖아요. 이게 여러분 시험지를 가면 3줄, 4줄입니다. 그럼 지문이 길면 뭘 물어본지 알아야겠죠? 그럼 제일 끝으로 가요. 그때 갔더니 일괄경매 청구가 인정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설정자 소유 건물에 대해서죠. 그럼 자,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소유하네요. 그럼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소됐다고 볼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이땐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 유효합니다.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 물권 행위죠.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 권리 또는 권한 가진 자만 할수 있습니다. 5번. 5번도 제일 끝에 저당권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피피, 기피 혼나 말세 등기 없이 그럼 피담목 채권 소멸 후 그럼 저당권 무조건 무효죠? 무효. 정답은 1번이었죠? 무효. 써보세요. 무효. 다음 그 말소 등기 전에 그래도 무효죠. 무효. 무효. 저당권 무효입니다.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이 법원 명령. 몰라도 됩니다.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럼 첫째 줄에 빨강색 무효라고 썼잖아요. 그 무효를 이전 등기 받으면 절대적 무효라 너도 무효죠. 무효. 0은 0, 무효는 무효. 이루어진 때그 저당권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맞았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임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저당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중요 사항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